어디를 가시느냐? 오늘은 자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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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쪽에 가을학기 교재 15쪽에 뭐가 있어요? 성질난겨? 자 누구들일까요? 아 임영웅 씨 들었다. 15쪽 저기 사장님 조그맣게 작가나게 얘기하세요. 나도 성질 날라구나. 자, 예, 우리 출동도사들 있잖아. 말이 엄청 커. 이 본인 일하는지 모르고. 이 그때 했잖요 그때. 이 그때 했잖요. 그렇게 급하면 어디 오지 그러시오. 예, 막 이렇게 디리반지. 그지?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 차가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고 빵빵거리고 예 근데도 빨리 안 가고 내 신호등에 섰는데 가서 서있게 내 문 이렇게 똑똑 열고 아 저 빠진 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급함 오지오지 그러시 그게 충청도요. 뭔 말인지 알죠? 보파 이상현 선생님도 한 말 있잖아. 태진아 선생님이 노래를 팍 하고 막 당신은 나야 박수도 안 치고 멀뚱멀뚱 앉았으니까 형님 여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드니 걱정하지 마. 내일 또 집에 가서 천장 보고 할 거야. 집에 가서 웃어 생각하고 앉지 웃을 때가 아니오. 끝나야 돼. 그게 어디라고? 충청.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 아이고 세상에. 그죠? 그리고 전화요금도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충청도래요. 예, 저기 경상도는 됐나 됐다 막 끊자 딱 이렇게 끝났대. 가만히 있어봐 물어보고 그쪽부터 또 전화해갖고 물어봤냐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앉으면 안 들어왔어. 아유 근데 좀 달라져서 이제 아버지 돌고 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 너무 느려갖고 돌이 먼저 왔다 탁 쳐갖고 죽었다 사노. 근데 아버지 돌고 나가요 그러니까 충청도 빠르자고 벌써 피했다 이놈아 그랬는데 피했다 이놈아 그랬는데 아버지 또 굴러가요 두 번째 거에 맞았대요. 아니 그래서 충청도 말이 예 너무 느리다고 자꾸 흉을 보니까.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봐봐봐 맨 신문은 충청도요. 아니 사모님 아니요 아니요라 아니요 예 서울말 또박또박해서 아닙니다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 식모하는 거 봤어? 맨 아주 머슴하고 그냥 무슨일은 다 충청도 말이오. 아주 승진아 그려 안 그려? 예 봐봐 그려 안 그려 이러니까 자꾸 그런 데 쓰는 거야. 예 만드가 뭐 이것도 있잖아 만수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그래서 우리 충청도 좀 빠릿빠릿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려 안 그려? 근데 많이 바뀌었다 사나 우리 김종인 분회장님은 아주 웃겨 죽겠다고 그냥 나 어제 500원 또 받았다 웃겨갖고 여기 어디 있어 내가 적어놨어 화요일날 제가 막 뒤로 엎어졌다 자빠졌다 막 하면서 웃는지 아 그쪽 500원 내놔야지 500원 내놔야지 근데 알았지 알았지 그러더니 가다가 돌아왔어. 다 저번데 왜 왔냐니까 500원 내려왔다. 진짜 500원짜리 갖고 왔어. 그래갖고 내가 잠깐만 있어봐 보여줄게. 아니 나 뻥 아니오. 내가 그래갖고 그래서 이 얘기를 재밌으니까 내가 20년 다니면서 웃긴 사람한테 500원 내려가려면 그랬는데 지금까지 받은 건 이번에 지금 옥천규 씨 오시는 고경재 선생님밖에 없어. 내가 그랬거든 다니면서 어, 진짜 그랬더니 어제 준 거라 여기 있는 거야 고경재 선생님 건 나 저 화장품 세트에 있어 이 이라고 500원을 갖고 와갖고 팍 깎아 대고 당신이 못 갖고 친구를 시키고 저기서 당신이 낸 거라고 이러면서 저기서 친구 시켰다고 그러니까 이걸 줘서 전이가 줬다고
아,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그랬다니까. 이름이 도대체 이름을 대라고. 그랬더니 이름이 뭐뭐라고 해갖고 내가 전화기가 메모해놨어. 왜냐면 다음 주에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딴 데서 500원 또 줄 거 아니야. 쓰, 그래 안 그래요? 아, 좀 올릴까? 그거? 쓰, 아니, 20년도 해간 거야. 애야, 나 1,000원 받았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웃고 500원씩 내놔도 어저께 500원도 김종래 부회장님도 500원 아니 아니 안 됐어. 근데 어머 어머 진짜 아 진짜 있어? 없어. 500원짜리 없어. 이거 아니 진짜 엄마 진짜 주는 거야? 나 박수! 500원 또 받았습니다. 나 20년 예 노래 연습하면서 예, 한 웃긴 사람한테 맨날 500원 달라 했잖아요. 허경만이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500원 달라 그런 거야. 궁금해요? 궁금해요, 500원. 이랬잖아. 그다가 다른 거 뭐, 원래? 저거 내가 하는 건데 왜 저거 안 돼? 뭐 이랬잖아. 그때, 궁금해요? 막 이렇게. 그때 500원. 나 1,500원 받았잖아, 지금. 이게 1,500만 원이요. 그래요, 그래요? 내가 다음 주에 돈을 저금통 준비해야 되거든. 회장님, 예, 이렇게 얇은 거 있잖아. 얇은 거, 뒤집는 거. 뭔지 알지? 그걸 아주 여기다 놓고, 아주 여기다가 놓고, 웃긴 사람들 다 지원하고. 1,000원을 올리라고? 에이, 1,000원을 올리면 돈 받으려고 하는 거 같잖아. 100원으로 하긴 좀. 아, 흔하지 않으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요. 예, 흔한 거면 내가 막 달라고 하면 돈 달라는 거잖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흔하지 않은 거니까 달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없는 줄 알았더니 주네 또, 아유. 이름 김종래 부녀회장님 적어놓게. 또 당기면서 내일 공부해서 또 얘기해, 이제. 세 분한테 맡으면 거기서 또 90이 돼서 어르신이 또 줄지도 몰라. 호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그렇게 90이 넘어가면 호주머니에 돈을 그냥 안 넣어. 5비를 꽂아. 5비 빼내려고 열나절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내일 노래기술 갔다 안 올지도 몰라, 나. 그것 때문에. 자, 아이고. 딴 데로 갔네. 이거 시간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오늘 또 오바하게 생겼네. 자, 15점 푸셨어요? 네. 어떻게, 제 사이는, 예, 생각이 없고 다 제빠하면 생각이 들죠. 웃기는 얘기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찌겠나,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자, 예, 시원 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이 끌쩍지근하면 내가 한다, 안 한다. 자, 15쪽에, 가을 학기 교재 15쪽에 뭐가 있어요? 승진한겨? 아니야. 자, 누구 노래일까요? 아, 임영웅 씨의 노래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대를 가시다! 자, 몸을 움직이시오. 아니야! 하! 자, 일절로 불러볼게요. 한 번도 잊어.
없죠. 자, 우리 영시민님, 저게 지금 되고 있나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저번에 엄청 열심히 했더니 글쎄 홀라당 꺼졌다. 딱 삐질삐질하고 했다. 네. 자, 이런 거는 이제 커트하면 되니까. 자, 이 노래는 우리 이명웅 씨의 신곡이에요. 보금자리, 사랑녀. 예, 노래가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요. 사랑해요 그대를, 그 다음에 손이 참 곱단가. 예, 아우 노래 너무 좋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우리 PD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야 굉장히 이 리듬 자체가 멋있고 아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 보금자리도 배웠고 사랑녀도 배웠고 그 다음 이번에는 사랑해요 그대를 요 노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갈 때 정박자에 안 들어가요. 하고 반박자를 씁니다. 너무나 너무나 하고 고를 싱커피션 당기는 차례를 주셨네. 자, 너무나 고마운 사람 시작.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 하시네. 어떻게? 예, 자, 너무나 할 때 으슬 넣으셔봐. 너무나 너무나 시작. 너무나 으슬 넣어서 시작. 그렇지. 으슬 왜 놓은 거요? 8분 10표가 있어서 반박을 쉬고 들어가려고. 너무나 고마운 사람. 시작. 너무나 고마운 사람. 그렇지. 자, 이번엔 으슬 빼. 노래방 가갖고 또, 너무나, 너무나, 이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노래 넣은 줄 알 때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최근에 안단 말 절대 하지 마. 그렇게 노래하면. 자, 으슬 빼고 몸으로 너무나 이래서 몸짓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제스처가. 자, 시작.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 또 반박자 심표 또 있죠. 으시 또 있잖아요. 너무나 따뜻한 사람. 시작. 너무나 따뜻한 사람. 자, 따짜도 당기는 처리를 하셔야 돼. 싱커페이션. 그래서 너무나 따, 너무나 따, 너무나 따. 자, 이 정도 하면 따라 해야요, 구경해야. 자, 너무나 따뜻한 사람. 시작. 너무나 따뜻한 사람. 그렇지, 사람, 사람.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시작.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오, 잘했어. 한 번 더. 시작.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약간 편곡을 하셨네. 한 번도. 자, 보세요. 악보를 보시면 한 번 도 잊어가 같은 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 똑같죠.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시작.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그 다음 첫 번부터 당기는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시작. 내 맘속에. 자, 여기도 내 맘속에. 시작. 내 맘속에. 반박자 쉬고 간 거예요. 시작. 내 맘속에 그 사람. 시작. 그 사람. 잘못하면 500원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내 맘속에 그 하면 뭐가 들린다 했어요? 으가 들린다잖아. 으가 내 손몸이라고. 그 사람. 시작. 그 사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반박자 쉬고. 나 그대 생각만 해도. 여기가 앞에 맨 앞에 하고 멜로디가 똑같아요. 보세요.
나그네 생 생도 땡겨야 되겠죠? 제가 패션 당기는 처리한 거예요. 자, 나그네 으스러운 거 나그네 생각만 해도 첫 번째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 세 번째 나그네 생각만 해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만 달라? 가사만. 그래서 반복적인 멜로디가 있어서 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려 안 그려? 그려. 그런데 잘 따라해야요? 편곡을 해야요? 편곡을 하면 예, 서른도 선생님이 좋아야 안 좋아야? 암만. 노래를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우덜 만들다가 이 욕실에서 편곡하면 안 되잖아요. 그려 안 그려? 그려? 아는 걸 엄청 잘하라고 해? 나 그대 생각만 해도 시작 나 그대 생각만 해도 자 도 그죠? 도 나 그대 생각만 해도 시작 나 그대 생각만 해도 그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시작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가 읽으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읽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자, 가슴이 할 때, 읏 반박자 쉬고 가니까, 앞에가 된 발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짜 뒤에 있는 승자에 시옷을 갖다가 앞에다 붙이는 거, 중절 발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가슴이 뭉클이 아니고, 가슴이, 시작! 가슴이, 그렇지. 그 다음에, 문자를 당겨주셔야 돼. 가슴이 뭉클해지고, 시작. 가슴이 뭉클해지고, 한 번 더 시작.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시작.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한 번 더 시작.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자, 있어. 있어 이게 아니고 있어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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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흔들면서 해봐 시작 있어 시작 그렇지 악보대로 악보 칸칸이 내는 것처럼 뭘도 시작 있어 시작 그러지 나는 행복한 사람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 어째 행복도 이렇게 열나잘 가 충청도 아니니까 왜 나는 자 저기 김중래 저 부회장 저 부회장님 앞에 분이 더 심해 그래서 더 나도 미치는 자산 못하니까 저금통을 내가 가져올 테니까 아주 잘 생각했네 내가 들고 다녀야 쓰겄어 너무 많이 오는 사람 그리고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런 사람은 좀 곱빼기를 받아야 쓰겄어 예. 예, 우리 회원님 말씀 말 맞다나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500원짜리로 갖고 왔는데 아셨지? 자 나는 할 때 나자 앞에 팔불심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충청도처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려고 합니다 나는 반박자 잘라줘야 돼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 좋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마셔야 돼.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 그대는 나만의 사랑. 아니, 그대는 나만의 사랑. 이거요. 시작. 그대는
나만의 사랑. 한 번 더 시작. 그대 나만의 사랑. 잘하셨어. 그 다음. 그대는 시작. 그대는 나만의 행복. 나만의 행복. 시작. 나만의 행복. 그렇지. 그 다음. 세월 가도 영원히. 시작. 세월 가도 영원히. 잘하시네. 조금씩 소리 지르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만의 사랑. 시작. 당신은 나만의 사랑. 참 너무 질게 했는가벼 내가. 아이고. 자, 당신은 하고 딴 기름을 쓸 거죠. 당신은 요거 말할게요. 시작. 당신은 시작. 당신은. 그렇죠. 하셨어. 속으로. 당신은 이거 아니고 속으로. 당신은 시작. 당신은. 했다. 그다음 나만의 사랑. 시작. 나만의 사랑. 이제 붙여도 되겠지. 두 개 붙여도 되겠지, 언니. 되겠죠. 자. 당신은 나만의 사랑. 시작. 당신은 나만의 사랑. 어째 당신이 그래? 어째 딴 데는 좀 괜찮은데 당신이가 조금 그 시기니야. 자, 당신은 시작. 당신은 나만의 사랑. 그러죠? 그다음 사랑해요 그대를. 시작. 사랑해요 그대를. 오, 이 정도면 훌륭해. 거기도 으셔요. 사랑해요 그대를. 시작. 사랑해요 그대를. 그러지. 사랑해요 그대를. 시작. 사랑해요 그대를. 그 다음.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시작.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어쩌면이야. 이것도 기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자, 반박제 쓸 때 어떻게 한다고? 숨을 헐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시작.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다음. 당신은 내 사랑. 시작. 당신은 내 사랑.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면 또 있죠. 반복 한 번 더. 시작. 사랑해요 그대를. 그렇지. 그 다음. 사랑해요 그대를. 뭐야? 썸. 아니 어떻게 아까 한 거 똑같은 걸 두 개를 해요. 앞에 하고 뒤에도 틀리잖아. 예? 자, 다시 앞에 거부터 시작. 사랑해요 그대를. 됐죠? 그 다음 사랑해요 그대를. 내일 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 이생 시작. 이생명 다할 때까지. 시작. 이생 다할 때까지. 그 다음 당신은 내 사랑. 시작. 당신은 내 사랑. 이상. 자, 이게 1절이에요 1절 여기까지. 그 다음에 1절 끝나고 바로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D.S 써있죠. 자, 요거는 S자 있는 닷새로 가라는 얘기거든. 자, 이게 어딨나 앞장을 찾아봐봐. 자, 위에 보면 위에서부터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다섯 번째 단 위에 S자 있어요? 없어요? 여기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눈으로 가요.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행복, 세월 가도 영원히, 당신은 나만의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그리고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요 2절에서는 그 다음에 위에 동그라미 위에 십자 있죠. 자, 정확히처럼 요게 코다예요. 코다에서 코다로 뛰어나 이 말이거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밑에 당신은 내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옆에 당신은 내 사랑 이거 아니에요. 아셨죠? 밑으로 내려가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밑에 당신은 내 사랑. 여기까지 뭔가 잘 줘.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이렇게 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런 양반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곱 박자를 끌고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오.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오니까 복실 복음이라 돼서 예, 당신은 내 사랑 시작. 당신은 내 사랑. 아니 근데 뭐 이래요. 자 여러분 다시 손을 들어. 일곱 박자 끌고 간다 알려줄게. 손을 들어. 이왕이면 뭐더라고 이렇게 야. 붙었어. 이게 뭐야 이게. 이왕이면 이렇게 들어. 손을 이렇게 딱 들고 당신은 시작. 당신은 내 사랑.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배운 노래가 뭐라고요? 네, 봐봐 큰 막내 큰 막내 제목이 뭐냐니까 생각이 안 나. 그대로 그대로 내 사랑이야. 자 당신은 내 사랑.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노래를 끝나고 나니까 제목이 뭐라니까 뭐라 했다고? 당신은 내 사랑. 자 밧줄도 꽁꽁 밧줄도 꽁꽁 단단히 묶어라. 이 노래가 제목이 뭐예요? 얘가 밧줄 꽁꽁이라잖아. 이게 사랑의 밧줄이요. 그런데 밧줄 꽁꽁이라. 예. 자, 꽃 사시오 꽃 사시오 꽃 사시오. 이 노래가 뭐냐면 꽃하라며. 이 노래가 뭐냐니까 꽃 사시오. 그리고 추억의 대관령 대관령 고개 하잖아. 제목이 뭐야? 대관령 고개! 청소사를 그잖아. 자, 당신은 내 사랑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잠깐, 자, 이거 10준비를 해야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니까. 손을 번쩍 들어. 얘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뭐요? 지금도 이렇게 된 사람이 뭐요? 부퉁겨? 뭐요? 자, 500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손을 이렇게 들어. 자, 랑부터 뽑는 거야, 랑부터. 자, 당신은 시작! 당신은 내 사랑! 있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금방 알려줬는데, 제목이 뭐라고 했더니, 눈이 눈동자가 정신을 못 차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웃으셨죠? 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배워갖고 예, 다음주는 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렇게 배워서 좋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명훈씨의 사랑 예 사랑해요 그대를 예 노래 대박 나시라고 박수 한번